야! 저기 뜨거운 화재가 나타났다. 파워청년들 출동. 여심수 전우. 최정명 윤사랑. 정의 캡틴 진주. 절대 버스 문빈. 스마일은 제렘제이. 부족보여 라키. 우리는 후어 제 앞 아저씨.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너비 아싸. 자, 안녕하세요, 아스룸다. 네, 오늘은 엄청 신나게 인사해볼게요. 오케이. 저는 아스트로의 왜 선택하신다 보여. 아, 이거 운영 먼저 시키면 안 돼. 아, 이렇게, 이런 이렇게. 이런 시작이 안 좋네요. 아스트로의 차! 아! 예스!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트로의 해피바이러스 엠스윙. 쟤는 아스트로의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음악 들이따라. 야! 네, 아스트로의 락키입니다. 네, 아스트로의 리더 진진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네, 로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대답한 소리 잘 들었습니다. 형한테도 들렸죠? 나, 네, 그럼요. 들렸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 유니버스에 자주 들리고 있잖아요. FNS에 사진도 많이 올리고. 아하. 형들은 주로 FNS에 어떤 사진을 올리나요? 저는 셀카나 풍경 사진. 저는 음식 사진. 저는 전 셀카. 저는 전체요. 저는 다양하게. 다양하게. 저도 종합해서. 종합해서. 좋네요. 네, 그래서 F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댓글이 이거래요. 오늘 TMI 알려줘. 각자 진짜 나만 알고 있는 엄청 작고 소중한 TMI 하나씩 얘기해봅시다. 와우. 아, 제가 그 지금 바지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지 밑단이 뜯어졌어요. 오, 오, 섹시하네. 저는 어제 MJ형이 제 바지를 찢었어요. 어. 저는 지금 오른쪽 팔을 만지고 있어요. 오, 진짜 TMI다. 진짜 TMI인데. 네, 저는 지금 다리 떨고 있어요. 오, 네. 다리 전 다리 꼬고 있어요. 와. 어, 나도인데. 야. 아, 뭐야. 방향이 다르잖아. 아이, 똑같이 왼다리 올렸고 라키 네. 오른다리 올렸어요. 야, 진짜 사소하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출동하기 전에 우리 루아가 보내준 소소 화제부터 진압해 볼게요. 소화. 따나 던장 뿌뿌니. 뽀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지금. 네, 공중파 타셔. 형들이 지금. 네. 네, 전파해가지고. 그니까요. 아스트로에게 질문합니다. 신이 나에게 돈을 준다면 얼마를 받을 것인가? 유효 기간은 딱 하루. 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본 질문인데 친구랑 이걸로 한 시간 넘게 토론했습니다. 오, 우리 아스트로 멤버들도 얼마를 받아서 무엇을 할 건지 얘기해 주세요. 오, 아니 로아도 이런 걸로 한 시간이나 토론했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상 해본 적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루만 딱 쓸 수 있다는 거야. 돈을? 오늘 아. 받으면 오늘 하루에 무조건 그걸 다 써야 되는 거지. 간단하죠 이런 거는. 네, 금방 끝나요. 한 시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조 그래? 10조 네. 정도 받아야지. 10조. 그냥, 네.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서울에 땅 산다 끝. 와. 근데 땅을 하루만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왜요? 왜? 돈 준다는데. 아니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네. 그 뭐 정리하는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토지나 계약만 딱 때리면은 하루 안에 끝나는 거. 때려요? 그렇지. 네. 계약만 딱 하면 돈이 다 가능하다. 안 팔고 싶어 하면 어떻게? 팔고 싶은 사람은 하루 안에 찾아야죠. 내가 두 배로 주면 되잖아 돈을. 오. 그러면 넘어오지 않을까요? 그런가? 그러면 얼마를 갖고 싶나요 형들? 얼마요? 저는 그러니까 라키 형은 10조. 저도 한 조 단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 단위 근데 어때? 진짜 어, 몰라요 사실. 전 수학 시간에만 배워봤어요. 저는 그럼 경 1경. 와, 야 그럼 너가 우리 전 세계 통틀어서 제일 돈 많은 경은 제일 많은 거야. 1경. 땅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그치. 나라를 살 수 있지. 나라를 살 수 있지. 지구. 전 지구 살 수 있는 거. 그 정도는 못 사지 솔직하게. 1경이 얼마나 큰지. 해보다 큰 거 아니야? 라키 수학 경 다음 해야. 경 다음 해인데. 해당 뭐예요? 그다음 모르겠어. 그것도 몰라? 형 해. 에 그러면 이제 신에게 내가 왜 이 돈을 이만큼 받아야 하는지 한 명씩 에? 목소리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신을 이제 설득한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임해 주셔야 합니다. 저부터 할게요. 삐지 주세요. 신이시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스트로의 문빈입니다. 네. 신께서 저에게 돈을 주신다면 저는 1경을 받고 싶습니다. 아. 왜냐하면 10,000원은 너무 작고 1회는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커졌네. 만원 갭이 엄청 큰데. 또 저는 돈을 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쓰겠습니다. 오. 오. 아멘. 안 줄 거예요. 신이세요? 네. 저 다음 탈락. 자, 다음 멤버, 다음 멤버. 하고... 도전할 분 알아서 하세요. 네. 야, MJ 형 도전. 어, 저는 되게 긍정적인 BGM이 나왔어요. 신이셔. 안녕하십니까? 재밌어. 저는 아이트의 MJ예요. 표정 뭐야? 신께서 저에게 돈을 주신다면 어린이로 돌아갔어. 저는 서울에 있는 건물 다 살 거예요. 나는 건물주가 꿈이에요. 돈 줄 거야 말 거야? 잉? 이런데도 안 줬구나. 계좌는 따로 보내드릴게요. 여기로 넣어주세요. 아, 좋습니다. 삐지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아무나 들어가겠습니다. 삐지가 다 오고 있어요. 이건 진진이네. 하여! 시리시야! 저에게 돈을 주신다면 잘 어울린다. 저는 30억을 받고 싶습니다. 30억? 네. 나름 검소해. 검소하다 검소해. 왜냐하면 저는 강남에 건물을 사고 싶기 때문에. 30억으로요? 30억으로 못 사요. 300억. 집도 살까 말까요? 정정이. 젊은 얘기에서 300억을 30억으로 착각했습니다. 300억을 주신다면 강남에 건물 한 채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를 줄 때 뭐? 착한 건물주로 거듭나겠습니다. 서장훈 선배님처럼. 감사합니다. 까마귀 같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애니메이션. 네. 아, 고독하다 이건. 락키다. 이건 락키다. 락키다. 어, 그 신이야. 반말하네. 신이야. 그치, 그치. 신이야. 어, 신이야도 아니야. 신이야. 신이야도 아니고. Oh God. Oh God. 어, 저는 말이죠. 저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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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 부사요. 남원 부사. 숨이 필요한가?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갑자기 태어난 거. 아, 또 이제 옛날 얘기가. 아, 아, 30분이다. 아, 30분이야. 아, 끝나야 될 것 같아. 저는 말이죠. 5살 때부터 꿈을 키웠어요. 아씨, 이거 왜 얘기하냐. 네. 근데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반말. 신이야. 신이야. 저에게 10조. 참 10조잉. 네, 10조를 10조를 주신다면. 아, 모든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10조.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명 남았, 한 명 남았구나, 이제. 아, 두 명 남았구나, 두 명. 남았구나, 두 명. 아, 전 은우 형 맨 마지막 했으면 좋겠어요. 어, 이건 약간 사나랑 어울려요. 네, 신님. 힘들게 살았습니다. 21년. 22년. 22년. 22년 살았는데, 이게 인생이 참, 재밌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저에게 돈이 있다면 쭉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만 오. 올라오거라. 저에게 딱, 어, 딱 검소하게 10억만 오. 10억만 주시면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너는 내 실수였다. 저는 10억을 받고 잘못 만들었어. 기부를 5억 하겠습니다. 오. 오. 너는 누구시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성스럽게 해주세요. 성스럽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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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이런. 신이시여. 저희에게 아스트로 6인조입니다. 아. 60억을 주신다면 어. 저희끼리 나눠가지고 어. 새로운 판타지오 4억을 올리겠습니다. 현실적이다. 현실적이다. 이거다 이거다. 우리가 건물주네. 더 열심히 아로하와 행복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만약 해주신다면 저희가 재물은 진진영. 자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뽀뽀하는 시간. 뽀뽀하는 시간. 장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뽀뽀신강. 자, 되게 이제 행복한 상상을 해보고 있는데 멤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처음이죠. 처음이죠. 돈이 신에게, 돈이 떨어진다면 뭐 할 거야? 이런 질문은 사실 그런 거 해본 적 있지 않나? 막 로또 1등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아, 맞아. 그런 미스무리한 대한... 기분이 어떨까? 진짜. 일단 바로 1등이면 얼마예요? 그래도 기본 한 2, 30억이죠. 뭐 세금 떼고 뭐 한 2, 30억. 10억? 어, 그래. 그래? 이제 미국 쪽으로 가면 훨씬 크지 않아? 훨씬 크지. 아니, 몇 100억 단위. 300억 막. 네, 100억 단위. 200, 우리 그거 되잖아. 여기는 170억 한국이잖아요. 네? 한국이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미국 가서 만약에 복권을 샀어. 우리 당첨자 우리 받을 수 있어? 네. 받는 그렇지 거죠. 근데 그 자국민이 아니도 괜찮나? 아, 그래? 모르겠네. 멤버들이랑 이런 얘기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출동해볼 화제. 웅성 웅성.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한다면 어떤 식사를 먹고 싶어요? 오. 헐. 섹시. 이런 오, 이런 슬프다. 거. 이거 이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그 영화도 있고 이제 그 너튜브에 그 떴었어요. 마지막 식사. 아, 본 적 있는 거 알죠? 네. 아, 진짜. 못 봤는데 지금 봐야겠다. 아, 근데 이건 진짜 어려워. 약간 아. 이런 고민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아, 근데 진짜 심오해진다. 마지막 그쵸. 식사. 아, 마지막. 그래도 식사. 그런 거 아닐까? 엄마 밥? 가족과 아, 그런 거 아닐까? 저도 그거 생각하긴 했어요. 메뉴는 뭐가 좋을까? 나는 할머니 김밥. 할머니 김밥. 저는 제가 싫어했던 음식 먹고 싶어요. 아, 뭐 순두부 약간 계란 엄마가 해주셔서 계란. 엄마가 해주시는 뭐 순두부찌개나 막 가지볶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가지볶음 싫어했던 맛있는데. 것들 싫어했던 것들을 마지막에 먹는 순간에 또 싫어할지 궁금해요. 아, 그동안 거부했던 네, 걸 너무 맛있지 않을까. 마지막 완찬이니까. 라키 씨는요? 저는 라키는 어머니 김밥. 아, 김밥 엄마 김밥 좋은데 뭐 짜장면? 오, 짜장면. 되게 다크하네요. 짜장면? 약간 색깔이랑 약간. 좋아요. 저는요? 네? 아, 저요. 저는 그 돈페롱뇽. 아, 와인. 예. 샴페인. 샴페인을 한잔 하고. 저는 한잔 하겠습니다. 한잔하면 형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은 좋아. 근데 저 형 가자고 하면 따라갈 것 같아. 가자. 가자. 가야죠. 이러면서. 가사미. 저는 고추장 삼겹살이 지금 먹고 싶기 때문에 그거 먹고 가겠습니다. 맛있겠다. 저도 아까 그냥 엄마 밥. 엄마 밥. 진지형도 엄마 봐. 저는 할머니 김밥.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사실 한 번도 안 해주셔가지고 그쵸. 아, 그쵸. 슬프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유까지 뭐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아. 네네. 자, 근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제 의미를 좀 담게 되는 것 같은데 멤버들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 어떤 거 뭐 있나요? 의미가 있는 의미가 음식. 있네요. 와, 음식의 의미를 부여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짜잔. 할머니 김밥 아까 뭐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엄마가 일하면서 이제 할머니 집에서 보통 많이 살았단 말이죠. 그때마다 이제 할머니가 김밥을 싸주셨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너무 맛있었어. 맛있죠. 네, 항상 그냥 햄에 손맛. 네, 햄에 그냥 단무지에 일반적인 그냥 김밥이었는데 항상 뭔가 따뜻함이 느껴졌죠. 저는 그 김밥밥. 김밥밥. 아, 김밥밥. 김밥에 들어가는 밥 있잖아요. 네. 그 밥. 아, 약간 참기름, 참기름 넣고 참깨 조금 넣고 속 깨소금 같은 거 좀 넣고 해서 그 집에서 엄마들이 그치. 만드실 때 그걸로 먼저 이렇게 간을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그쵸. 항상 그 밥을 항상 빼서 먹었습니다. 나는 그거 깨 볶을 때 깨만 먹었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 그것도 있었고 맛있지. 버터도 저는 먹었었고요. 생으로. 그래서 저는 김밥밥이 소풍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어서 김밥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키 엄마 김밥. 라키 엄마 김밥. 그거 이제 팬분들한테 처음 이제 나눠드리기도 했고. 그뭐 지금 먹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그거랑 이제 그거랑 이제 그 거북이 분식의 오뎅 국물. 어묵 국물. 어묵 국물. 사나가 되게 좋아했었죠. 나 진짜 좋아했는데 형은 뭐예요? 저는 그 옛날에 그
엄마께서 이제 스파게티를 주셨는데 한 번도 성공해 보신 적 없으세요? 성공한 스파게티를 먹어보시겠습니다. 아, 메뉴가 있네요. 예, 예. 저는 케첩에 볶아 먹었습니다. 케첩에 소스가 망했어. 뭐 토마토 스파게티죠. 어, 그냥 소스. 어. 케첩 네. 들어가면 토마토 스파게티. 어, 드셔보세요. 나 생각났다. 아, 제가요? 토마토 근데. 오늘 진짜... 형 생각났대요. 오늘. 네. 저는 수육. 아. 수육. 수육 김장할 때. 예전에, 예전에 아~ 우리 그 한 연습생 때 집에 오랜만에 우리가 가면 엄마 이틀 동안 우리는 다 배에 막 채워 넣으려고 진짜 막 엄청 폭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육. 그래서 육이라. 아, 라임이야. 그래서 육. 그래서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수육을 직접 사가지고 집에서 삶아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해줬었는데 진짜 나 배 터지게 먹었던 아,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 왜 이거 나 왜 이거 들은 거 같지? 그때 당시 때 은우 형이 막 와가지고 그랬나? 엄청 맛있었다고 했던 거 같아. 연습생 때 아마 했었을 거야. 저는 감자채볶음이요. 아, 아 역시 제가 해줄게요. 라키가 해주는 거?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자, 추억이 있는 음식도 있을 텐데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추억이라면 연습생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걸 제일 좋아했죠? 자주 가던 식당. 일단 그 깻잎 치킨이요. 예, 깻잎 치킨. 아, 그게 두 마리 이제 치킨. 원 플러스 원에 그 아, 그거 맛있어. 감자 튀김까지 와가지고 스노우 가성비 최고였죠. 진짜 해자로웠지. 아, 지금 또 먹고 싶다. 자주 가던 식당은 이제 저희 뭐 역삼 이거 그것도 있고. 동대문 그 저희 그 백반집 족발. 저는 그 전에 동대문 막. 아, 그거 기억 안 나요. 동맛 동맛. 어, 아 동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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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갔어. 어, 동맛이랑 그 있잖아요 그 김치찌개집 바로 앞에 있는 그 아~ 두루치기집. 아~ 두루치기집 진짜 많이 갔어. 거기 맛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되게 많이 잘해주셨어. 맞아, 맞아. 거기랑 이제 그 알탕 먹으러 갔던 지하. 아, 아 알지 알지 아, 알지 네. 편의점 아, 이쪽 올라가서 네, 있는 거 알탕 지하 알지. 아, 맞아 맞아 네. 아, 거기 알지. 아, 대박 대박 야, 좋죠 좋죠. 다 없어졌어. 이제 뭐 사 먹는 거 말고 해 먹었던 음식은 이제 뭐가 있었죠? 이제 라면을 이제 은우가 되게 많이 끓여줬었고 우리가 그쵸. 뭐 단체로 먹으면 맛있었죠. 그리고 라키도 라면을 끓여줬었어요. 라죽 같은 거 있잖아. 아 맞아. 라키는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 뭐야 그 뭐야 그 비빔면도 해주고. 맞아. 그래서 또 연습생 때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시켜 먹을 수 있는 성공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메뉴가 있다면 아 이거는 항상 밥을 일단 뭐 스테이크 같은 거 시켜 먹을 그냥 먹고 싶은 거 시킬 때 너무 그 생각이 많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킬 때 맞아 옛날에는 거 먹을 때 가격 제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데뷔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처음 먹어봤던 거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 그 팬분들이 전에 많이 보내주셨던 랍스타. 저는 랍스타 처음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나도 그랬던 것 같아. 형 그래. 그래서 제가 엄청 열심히 먹었잖아요. 맞아 맞아. 머리까지 다 뜨. 그래서 내 것도 먹었어. 맞아. 손 넣어 손. 야 너 이거 안 먹냐? 저는 싱가포르에서 칠리 크랩. 칠리 크랩 진짜 아직도 맛있어. 기억에 남네요. 아 맛있죠 맛있죠. 갈릭 크랩. 전 그거 수박 주스인데. 땡모반. 땡모반. 뭐 아무튼 그런 거. 자 그러면 아직 안 먹어봤지만. 그 한 번쯤 먹어보고 싶은 음식 저 있어요. 뭡니까? 코코넛 크랩. 아 그, 형 먹어봤잖아. 그 너무 궁금해요. 아, 정글에서 엄청 달대. 먹고 싶다. 그거 진짜 맛있어. 나 그 너무 궁금해 진짜. 소스가 없는데 소스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거랑 크레이피쉬. 크레 아 크레이피쉬. 크레이피쉬 맛있겠다. 먹어보고 싶은 거 완전 맛있는 스테이크. 진짜 비싼 거. 진짜 비싼 거. 맛있는 스테이크. 난 지금까지 먹었던 스테이크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호텔에서 먹었던 맞아 맞아 그 스테이크 나 나도 그거 기억나. 아 그래? 그래? 인도네시아 호텔에서 우리 한 세 번 시켜 먹었어. 맛있긴 맛있어. 나는 그 미국에서 우리 둘만 갔던데. 그래 내가 거기 맛있다. 아 미국 나도 갔어. 형도 갔나? 세 명만 갔어. 제이 형이랑 제이 형이랑. 우리 안 갔어. 난 미국이 안 갔어. 그때 나 왜 안 갔지? 그때 진짜 맛있었어. 나 아 거기 치즈 팩토리도 맛있어. 치즈 팩토리 맛있어. 치즈 팩토리 추억이다. 야 와 진짜 추억이다. 투어 다니면서 많이 또 돌아댕겼. 그럼 다시 화제로 돌아와서 인생의 마지막 메뉴를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먹는다. 그런데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아 저는 멤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만 먹어요? 네. 뭐 먹을까? 전 다 좋아해서 동맛 먹고 싶어. 동맛 동맛 동맛의 그 스팸 정식 스팸 정식 그냥 라면 먹자. 그러면 그 우리 연습생 때 많이 먹던 그 치킨이랑 그 세트로 우리 형이 끓여준 라면 연습생 세트로 가자. 네, 연습생 세트로 가겠습니다. 그립다. 자 그럼 오늘의 화제 마무리 진압하겠습니다. 아스트로가 선택한 인생의 마지막 식사 메뉴는 연습생 세트입니다.
자, 오늘은 먹는 걸로 시작해서 추억 얘기도 해보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배고파요. 나도. 저도 배고파요. 밥을 안 먹었어요. 냉채족발. 로아들한테도 메뉴 추천 하나 해줄까요, 우리 뭐? 냉채족발 해줄까요? 냉채족발. 날도 좀 더워지잖아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이럴 때 먹어야 돼요. 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출동 준비하러 갈게요. 아스트로가 출동해줬으면 하는 화제, 유니버스 FNS에 샵 라디오 언더바 스토리 달고 올려주세요. 출동객 야무지게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화제 진압 아스트로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가자! 멤버들, 만약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찾아온다면 누구랑 같이 있을 거야? 마지막? 마지막 싫어 싫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나도 생각하기도 싫다. 그래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나는 아니 그 아스트로와 아로아가 함께하는 한 우리에겐 no 마지막이란 건 없어. 그래, 우린 forever 함께해. Yeah! forever.